마마베어 비비안입니다. 요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 특히 아이들 있는 집은 어떻게 하루하루 생활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많은 분들, 많은 인친님들 아니면 또 그냥 제 친구들 SNS를 보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집에서 강좌를 듣거나 수업을 듣거나 하는 친구들 중에서 집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지도하에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그 루틴 안에서 생활할 때 하는 것과는 또 다른 행동을 좀 하잖아요. 포커스를 잘 못하고 오랫동안 집중 못하고 아이들이 빨리빨리 실점을 내거나 온라인 수업을 안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을 하기가 어린아이들은 특히나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소스를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하나 앉아서 지금 꾸준히 뭔가를 하는 게 집에 있으니까 좀 힘든 것 같다고 느껴서 제가 아이들이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블렌드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는 아이가 있는 엄마로서 꼭 필요한 올 중에 하나라고 지금 굉장히 생각이 돼서 도테라에서 이미 키즈 컬렉션의 일부로 팔고 있는 띵커라는 이런 롤런 보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서 쓰셔도 좋고 저는 이번에 띵커 대신해서 토스 집중력을 올리는데 또 좋은 그 블렌드를 제가 가진 오일로 오늘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준비물 알려드릴게요. 이런 10ml 롤런 보틀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캐리어 오일로는 오늘 코코넛 오일을 쓰겠습니다. 시트러스한 향이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기분을 업시키는 데도 도움을 줘서 이런 블렌드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시트러스 오일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되지만 저는 오늘 클레멘틴 오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 오렌지보다는 조금 더 은은하고 라임이나 또 레몬보다는 조금 더 멜로우한 향이에요. 이렇게 라임이나 레몬 같은 경우는 상큼하다는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보단 조금 부드럽고 멜로우한 느낌이 나고 와일드 오렌지와 비슷한 향이 나지만 그거보단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향이 나서 아이들이 쓰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로즈메리는 집중력을 도와주기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로즈메리 같이 넣을 거고요. 프랭킨센스입니다. 프랭킨센스는 우리 뇌 건강을 도와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오일이라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치매나 뇌 건강 조금 약하신 가족력 있으신 분들도 프랭킨센스를 꾸준히 사용하시기를 프랭킨센스 오늘 우리 아이들 집중력 올리는데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페퍼민트입니다. 페퍼민트 또한 집중력 그리고 활기, 에너자이저 이런 역할을 해줘서 함께 이네 개를 블렌드 해보도록 할게요. 총 10방울을 넣을 거예요. 총 10방울을 넣고 그리고 나머지는 캐리오일로 채워주도록 할게요. 저는 클레멘틴이 주가 되는 이 블렌드이기 때문에 클레멘틴을 10방울 중에 5방울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상큼한 귤 냄새? 오렌지보다는 조금 더 약한, 조금 더 부드러운 냄새라서 혹시나 오렌지가 너무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시트러스 오일치고는 클레멘틴이 다른 오일들보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오일을 넣어줄 건데요. 로즈메리 두 방울 넣겠습니다. 그리고 프랭킨센스 두 방울. 프랭킨센스 요즘 제가 굉장히 많이 벌감멋이랑 페어해서 쓰고 있는 오일인데요. 감성적으로도 정말 편안하게 해주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퍼민트 한두 방울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캐리어 오일로 채워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롤런 버틀로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들 공부하기 전에 또 수업하기 전에 발바닥 그리고 팔목 척추 따라서 그리고 목뒤 발라주시면 아이들 학교 수업 온라인으로 듣거나 또 엄마랑 같이 액티비티 같은 것들 할때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급한 아이가 데이케어를 안간 지가 한 2주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루틴이 잘 잡히지가 않고 그리고 뭔가 하나 집중해서 하는 게 저도 굉장히 지금 도전이에요. 그래서
원래도 에너지 넘치는 4살짜리 남자애라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띵커 대신 저는 이렇게 집에 클레멘틴도 있고 로즈메리, 페퍼민트 그리고 프랭킨센스까지 있어서 띵커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집중 블렌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발라볼게요. 향이 좋으네요. 역시나 아이들 거라 제가 희석을 많이 해서 어른들 것처럼 향이 세게 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일은 향을 맡아서 향수향을 맡는 그냥 냄새 맡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에센셜 오일은 이렇게 피부에 도포를 했을 경우에 피부에 스며들고 그리고 우리 혈액을 통해서 우리 온몸으로 전해지고 또 뇌로 전해져서 각자 오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그들이 할 일을 저희 몸속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향이 세게 맡아지지 않는다고 효과가 없거나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 우리가 또 냄새를 코로 향을 시향을 했을 경우는 코로 들어가서 또 우리 신경계로 전해지고 또 뇌로 전해져서 똑같은 방법으로 각자 가진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본인들이 우리 몸에서 도와줘야 할 일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향수랑은 여러분 굉장히 다른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에센셜 오일로서 지금 같은 때 저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감정 건강에는 물론 신체적 건강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도움되는 여러 가지를 제가 직접 만들어 쓸 수도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제겐 에센셜 오일이에요.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 오일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만든 이 블렌드에서 만약에 프랭킨센스가 없으신 분들은 베티버 또는 시다우드로 대처해서 하셔도 되니까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음번에 또 유용한 정보로 제가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